아, 죽었나? 죽은 것 같은데? 아씨. 어, 살았네? 어, 잠깐만. 아유, 올릴 게 없다. 아니, 잠깐만, 스킬 좀 써봐. 아니, 하나도 못 썼네.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쓰면 되는데. 에이씨, 죽었다, 이거. 어, 가능성은 보이는데? 이거 고블린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. No, God, please, no. No. 아... No. 아, 너무 안 나오네. 내 기계 심장부터 해갖고 리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얘가 너무 안 나왔다. 죽었니? 죽었네. 에이씨. 살았나? 죽은 것 같은데? 아, 어렵네. 어려워. 이건 이렇게 연승 탔는데, 이거는 이렇게까지 연승을 탔는데, 이거 안 되잖아? 이거는 진짜 개똥 쓰레기 덱이야. 아시죠, 님들? 님들, 나 욕하고 싶은데 욕해도 되나, 이거? 욕하고 싶어요. 해도 돼? 아, 진짜 해도 돼? 아, 씨. 같은 거 안 나오네, 진짜. 아우, 씨. 죄송합니다. 아우! 나 죽었니? 아,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진짜 막트다, 막트. 막트 한다, 막트. 딱 한 판만 더 한다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오! 그래.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본인 방금 다음 라운드에 존냥이 쌩 나오는 상상. 마하템, 마하템. 우습지. 아, 제발. 파멸자를 뽑고 시작한다며? 아, 또 마하템 안 줬어. 사자를 몰라. 얘 만나면 그냥 만나나 보다 할게요. 그냥 연패로 한번 해보자. 이번엔 연패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새끼 어차피 나 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돈으로 한번 찍어 눌러보자. 아, 진짜 너무 열받는데? 아, 내가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? 오픈 안 만났지. 4라운드, 5라운드인데. 비단뱀은 꼭 겁나게 잘 줘요. 아사리 만날 거면 지금쯤 만나는 게 좋은데. 아. 어? 야, 크립은 잡아야 되니까. 이런 거 조금만 들고 가자. 근데 얘 만날 거 무서워서 사자를 내리자니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. 다음 라운드부터는 내릴만 한데, 근데. 아, 나 이거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?
나왔다. 나오면 뭐야? 크립을 못 잡을 것 같은데. 어? 이러면 잡나? 어? 이러면 잡겠는데? 이러면 잡지 않나? 이거 못 잡아? 이거 잡을 것 같은데? 아니 나 지금 기물이 7개 나오는데 이거 못 잡는다고? 못 잡네? 잡니? 아, 잡고 같기도 하고? 잡네! 어, 마한템 나왔다. 이거 리롤 돌려서 이성 뛰면은 그냥 할까? 뭐라고? 방금 누구 뭐라고 한 것 같은데? 아무튼 마한템 나왔어. 오히려 전판보다 좋아. 오히려 좋아. 전판보다 오히려 좋아. 어어? 심상치 않은데? 어어? 심상치 않아. 어? 전판 이거 두 장 찾는데 한 거의 얼마 리롤 돌렸냐? 야 제발 이번 판은 경쟁 좀 없어라. 어? 야 경쟁 없이 좀 해보자. 어? 안 그래도 똥 쓰레기 같은데 경쟁까지 있어가지고 전판. 어어? 진짜 아직 모른다. 크립 잡을 때 님들 이게 나으려나? 이게 낫나? 아까 이거 승기님, 승기님 있나? 승기님이 2충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2충으로 하면은 뭘 넣어 그러면? 나머지 뭐 넣지? 나는 4충이 나을 것 같은데. 발톱? 둘, 넷, 여섯, 여덟 개. 8레벨. 아니, 3판다가 또 있네. 거지 같은 게임. 아. 재영님 어서. 아, 나 이거 크립 잡을 수 있으려나? 아, 이건 좀 불안한데? 아, 이 시전 시간이 너무 거슬린다. 시전 시간만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용묘 두 마리를 넣어야지 세져요. 어어? 손의 꼬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건 무례야 됐냐오? 심상치 않은데? 안 돼, 난 사충이 맞는 것 같은데. 아우 스킬 너무 느리다. 한 번 더 써줘. 한 번 더. 한 번 더, 한 번 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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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후. 조금만 더 잡자, 조금만 더 잡자고. 이겼다고? 이게 영묘인가? 아 제발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해엽 감기 변형 출발. 이가 어? 손의 꼬리를 지금 합성하면 안 되지. 물어야 되냐오? 한 장만 더. 부식되는 기분을 느끼며 썩어가라. 스카이넷 T800형 로봇이 당신을 보호하러 왔다. 아, 한 장만 더, 한 장만 더, 한 장만 더. 이성 두 개 뽑고 하면 될 것 같은데?
아, 얘를 벌써 만나버렸어. 아, 2성하고 1성 두 개 올리면 되는구나. 아, 이 멍청했다. 아, 이렇게 올리면 됐었는데. 아, 이 많이 안 해봐가지고. 와, 근데 지금 리로 하면 삼성 못 찍을 것 같아. 이거 진짜 참아야 돼, 님들. 아우, 야, 녹는다, 녹아, 녹아. 야, 스킬 좀 떠봐. 왜 성딸이 애들 왜 이렇게 스킬 못 쓰냐? 좋아, 좋아, 좋아. 아유. 근데 이렇게 이성을 좀 뽑고 시작하니까 괜찮은데, 오히려? 아까도 내가 그 생각 했거든? 구두수를 누가 하느냐고? 이성을 한 장 정도 뽑고 시작하면 괜찮아.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순간이동을 해야지 데미지가 센 거라서. 맹독에 넣어서 3구 받자고? 뭐야, 고수신가 혹시? 빡고수인데? 천체인데. 이게 여러 명이서 순간이동해야지 딜이 많이 들어가거든. 어, 잘 이겨? 기계 심장 잘 먹고 있어? 다시 폴짝 어서 오고. 현재까지는 괜찮아.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. 아, 속쓰려. 나 스트레스 받았나봐, 님들. 속쓰려. 씨. 1등에서 유튜브 올리면 제목 뭘로 할 거냐고. 존냥이 색 한번 써봤습니다. 아, 시전 시간이 너무 답답하다, 근데.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. 네? 어머니. 나도 가끔 내 조수를. 야, 이성 하나만. 나이스. 보석은 연구하려고 모으는 거다냐. 예뻐서가 아니라. 좋아요. 이성 두 개 된 거 좋아요. 아이, 둥둥. 아, 근데 시전 시간이 너무 답답하다. 시전 시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? 펄스를 하나 나눠주자? 어, 그것도 괜찮겠는데? 아이, 겁나 빡세네, 겁나 빡세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연승 한 번만 먹자. 제발, 제발. 한 번만 깨줘, 한 번만. 한 번만. 어, 좋아. 넌 내 사랑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허미왕. 아, 이 맹독이 쓰는 게 맞나? 죽인다. 차라리 소울리퍼? 아, 그래, 차라리 소울리퍼 쓰자.
언데드 받으니까. 약하지 않아, 약하지 않아. 궁 한 번 더. 분신이 한 번 더, 분신 한 번 더. 이거 잡아줘, 이거 잡아줘, 이거 잡아줘, 잡아줘! 나이스. 아직 모른다, 아직 몰라. 이게 더 센 거 아니야? 이게 더 셀 거 같은데? 야, 본체 어딨어, 본체.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환상에 지나지 적은 환상이 오만하면 먹는다. 그렇지. 너와 맺은 맹약에 따라 명한다. 마법석 봉인 해제. 예쁜 거미랑 놀지 않나? 뒤졌다. 와,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그나마 성공적이다. 레벨업해서 흑만 얻죠. 아, 이 템을 이 점단 하나 더 할까? 차라리? 차라리 점단 하나 더 하는 게 낫겠는데? 어, 강해? 약하지 않아? 하지만 캐릭 인물 잡을 수 있나요? 아, 제발. 톡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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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중아. 아니, 캐릭 인물을 못 잡는다. 아니야, 잡을 수 있어. 순수 데미지, 순수 데미지, 순수 데미지. 아. 이거 화기, 화기 같은 건 써야 되나? 설마? 아니, 지금 상황에서 이거 넣는 게 맞나? 이게 더 센가? 아, 나 이, 가늠을 못하겠네, 덱파워를. 아, 쎄! 약하지 않아! 님들 봐봐!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! 커다란 고양이라고? 빨리 레벨업해서 흑마 한번 넣어보자. 흑마 넣어보고 싶어, 흑마. 아, 난이도 진짜 개헬이다, 진짜. 이거, 님들 내가 최근에 한 덱 중에 제일 어려워. 거지 같아요. 아, 세긴 세. 약하지 않아, 약하지 않아. 그리고 만화템 논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. 지금 보니까 만화템 논아주는 게 맞아. 아, 세네. 세긴 엄청 세.
정도 위험은 웃었지. 레벨업 레벨업. 이제 10레벨 가서 얘나 얘 이성 올리는 게 내 목표예요. 내 분신에서는 더미 생성 안 되죠. 드래곤볼 하나 더 뽑고 생존? 오케이 오케이. 강하다. 약하지 않다. 약하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입니까? 들어가 이 자식아. 휴. 아니 흙만 얻는 게 맞네. 흙만 얻는 게 좋아. 흙만 얻는 게. 아니 판다 못 이겨. 아까 판다한테 겁나 쓸림. 이 친구 지금 당황해서 보러 왔죠. 어 이거 뭐지? 이게 새로 나온 OP덱인가? 나 꿀빨아이지? 착각하고 있죠 지금. 그리고 마나템은 논아주는 게 맞네. 아니야 얘는 지금 머릿속에서 2덱 1티어인가? 이거 지금 꿀빨 수 있나 지금 배워두면?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지. 아이 겁나 어렵네. 근데 덱 난이도 미쳤어요. 이거 용주신덱보다 훨씬 어려워. 아우 새끼 못쓰고 좋다. 이 시전 시간이 너무 욕같아. 이 시전 시간이 너무 거슬려요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반사댐? 반사댐? 반사댐. 투비단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얘도 펄스 그냥 하나 해줘버릴까? 아니야. 야 나 순박만 하자. 어 유튜브 영상 하나만 올리자. 평? 아니 어디가 임마. 여기 본질을 나가 순간이동이야 이제 멍청한. 와 명치 개 때리고 싶다 진짜. 와씨. 아니 겁나 못 쏘았다 이거. 나 죽었어 설마? 아니 씨.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. 아니 여기 본진에다가 쐈으면은 애들 다 잡았잖아. 순간이동을 왜 여기 기물 하나 있는 데다가 쏘냐고.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볼까? 그래 이렇게 본진에다가 쏴야지. 해치웠나? 얘 좀 죽였으면 좋겠다. 와 순박. 야 이렇게 힘들게 순박이 한다고? 와 개같아 진짜 인생. 아 와 복중삼중 이거 어떻게 잡냐? 반사딜? 잡을 수 있나? 못 잡잖아 이거. 와 여기까지네. 아 너무 아쉽다. 아우 아까 그 야수한테 너무 세게 맞아갖고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. 이 덱은 님들 정립을 해드릴게요. 팔렘놀이 맞아요. 이 덱은 무조건 팔렘놀 해야 돼. 팔렘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덱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. 지금 쓸 수 없는 덱이. 지금 쓸 수 없는 덱인 이유가 여기에 원래 쉐핑이 들어가야 돼요. 악마 흑마법사 있잖아요.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 오토체스에는 그게 없어. 어 그래서 안 돼요. 안 되고 하... 좀 아쉽네. 그러니까 쉐핑이 들어가면 쉐핑이 광역들도 좋고 평타들도 엄청 세가지고 저런 이제 캐리 괴물들도 잘 잡아준단 말이야. 그리고 지금 생각 드는 게 둔궁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발톱 쓰는 게 좋은 것 같아. 어 발톱 더미로 써야 될 것 같아. 2축만 받고 얘네 4코짜리 애들 너무 무겁잖아.
발톱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쉐핀 스킬이 그 뭐야 우레처럼 이렇게 광역딜이에요. 광역딜. 그리고 악마라서 딜도 잘 나와.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오늘 한 다섯 판 해봤나? 오늘 다섯 판 정도 해봤는데 무조건 팔렘놀이 맞고, 그리고 가장 베스트 스타트는 3기계 먹어가면서, 얘가 기계잖아. 얘가 기계라서 3기계 먹어가면서 팔렘 무난하게 와서 얘 좀 빨리 뽑으면은 1등 포텐이 있어요. 얘 좀 빨리 뽑아서 캐리김으로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아. 얘를 그냥 약간 광역딜 같은 느낌으로 쓰고 뭔가 요런 걸 잡아줄 수 있는 5코스트 뭐 화기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 자리에 그리고 어정르는 게 제일 베스트고. 이 덱을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해가지고 오늘 4판 했나? 몇 판인지 모르겠네. 4판 해갖고 엄청 20라운드까지 연승탄 그걸로 겨우 3등 한번 하고. 아무튼 쉐핀 돌아와야 쓸만할 것 같아요.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냥 6기계의 셔틀로 쓰거나 아무튼 뭐 재미는 좀 있는데. 그리고 얘 약간 버프 해줘야 될 것 같아. 얘 시전 시간이 너무 길어. 스킬 시전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아직은 그렇게 좋은 거 잘 모르겠어요. 이게 근데 컴체에서는 메타덱이었어요. 이 덱이 메타덱이었고 컴체에서는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. 나도 몇 번 봐가지고 따라 해봤는데 아 쉐핀 없는 게 정말 아쉽다. 아쉽네요. 이거 1등 영상은 못 올려드릴 것 같아. 그냥 일단 6기계 셔틀로 쓰세요, 님들.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